아, 그래서 그만둔 거군요. 네, 그리고 이 자리를 오고 싶어 하는 원하는,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, 예. 그 사람들의 자리를 뺏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.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소문들, 루머들. 흔히 인터넷에 떠 있는 뭐 제가 아닌 동영상 사건도 그렇고. 있었죠. 저는 말도 완전. 말도 안 되는 거죠, 예. 예.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막 해명하고 싶지 않았어요. 네. 아니니까. 아니니까. 그리고 그 솔비 닮은 동영상이 톡톡으로 저한테 온 거예요. 어머, 본인한테. 네. 근데 일일이 하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. 근데 뭐 그걸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뭐 그거보다는 나 나름대로 버텼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잘 버티고 있는데 네. 갑자기 엄마가 막 이러는 거예요. 너는 예전같이 뭐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인기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. 엄마가. 그거 완전 황당하잖아요. 엄마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나한테. 아 진짜 그때부터 막 다 싫어지는 거예요. 가족으로 많이 위로도 받지만 가족으로 조금 상처도. 더 상처도.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지냈어요 쉬면서? 쉬면서 그래서 전화번호 바꾸고 사람들을 다 안 만났어요. 네. 그리고 혼자 정말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. 그쵸. 맨날 바쁘다가 일이 없으니까. 그래서 그때부터 스케줄을 저 혼자 다 짠 거예요. 피아노 수업, 드럼, 뭐 필라테스, 골프, 헬스 이거를 하루에 꽉 채운 거예요. 그래서 이 시간들로 채워서 뭔가 나를 달래고 싶었나 봐요. 근데 그럴수록 더 소외감이 드는 거예요. 위축되고. 이게 솔직히 몸만 아무리 가면 뭐예요. 마음이 안 따라주면 집중이 그렇죠. 안 되는데. 예. 그래서 고민 끝에 정신과를 갔어요. 네, 그때 정신과를 가서 심리치료 상담을 받았어요. 아니, 잘한 거예요. 네. 네. 제가 막 그때 당시에는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많이 울고 막 네. 힘든 얘기를 막 다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선생님 딱 이러는 거예요. 솔비 씨한테 지금 소원을 들어주는 뿅망치가 있어요.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. 이러는 거예요. 이동욱 씨 같으면 소원 세 가지가 뭐 있으세요? 저는 뭐 동엽 씨처럼 예능을 잘했으면 좋겠고요. 하나? 네. 하나 썼어요. 붐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요. 아, 돈이 많아요? 돈이 많아요? 깜짝이야. 예. 두 개 썼어요. 세영 씨처럼 여자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. 어린 여자친구들. 야, 너 진짜 저번 주부터 너무 많은 거 아니냐? 놓치지 않는다, 놓치지 않아. 진짜 저 친구 처음 봤는데 너 친구 참 끝나네.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. 아이고. 그러니까 완전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진 아이고. 거예요. 그게 심각한 거죠. 네, 그래서 딱 그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. 소원부터 만들어 오라고. 그러니까 솔비 씨는 되게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어느 때고 우울할 때마다 자기한테 전화를 하래요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이제 새벽에 너무 심각하잖아요. 네, 헤어지고 네. 막 슬프니까 전화를 막 한 거예요. 전화해서 네, 울면서 선생님 저 제가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헤어질 수가 있어요? 그래서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. 그랬더니 선생님이 주무시고 있었나 봐요. 전화 받으시더니 솔비 씨 이별하면 다 누구나 슬퍼요. 그런 게 아니에요. 이러는 거예요. 새벽 몇 시에 전화했어요? 한 1시인가 2시쯤에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작은 것도 크게 와닿는 거예요.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걸리면 모두가 슬픈 건데 네. 선배한테 더 크게 더 큰 거예요. 그렇죠. 이거 어떻게 나 이 남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예. 그래서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저보고 어떻게 풀었니요 평소에. 그래서 저는 친구들하고 술 먹고 그냥 대화하고 이런 걸로 수다 떨고 풀었다. 대부분이 다 그렇죠 뭐. 그렇죠. 근데 솔직히 저는 술 먹는데도 항상 스트레스를 쌓여왔다고. 그거 왜 그러셨니? 그래서 전 술 먹으면 살쪄서 뭔가 또 요요 왔다고 막 이런 얘기 때문에 술도 마음껏 못 먹고 안주도 마음껏 못 먹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인 거죠, 술자리에서. 그러면 솔비 씨가 싫어했던 것들을 얘기해보래요.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? 이래요. 아니요, 별로요. 이랬어요. 솔직히 책 읽으면 저는 좀 졸립다고. 솔비 씨한테 안 맞죠? 안 맞았어요. 왜 내가 굳이 책을 다 그렇죠? 내는지. 다 그래요. 다 누군지 아시죠? 그러면은 솔비 씨가 안 해봤던 것들을 한번 시작을 해보래요. 그래서 서점을 먼저 그냥 가보래요. 그냥 책을 안 읽어도 좋으니까. 그래서 처음에는 글자가 제일 없는 시집을 먼저 골랐어요. 짧게 한장 읽기 좋은 편하게. 접근이네요. 예. 네, 그래서 시집을 골라서 사랑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맨 먼저 읽었어요. 그 책을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
이제 두 번째로 접근을 하기 쉽게